아하. 요요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이렇게 부산에 왔는데, 아미가 많이 바쁜가? 자, 오늘은 이렇게 막 야, 엄청 많은 선물들을 해주셔가지고 도이앱 너무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술을 마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래서 기분 여러분 채팅창에 다 보입니다. 많이들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별로 할게 없습니다. V앱 알람이 아직 안 떴다고요? 근데 제 방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 방 모르겠는데. 지금 300분이 들어오셨는데 바쁜 관계로 아니 제가 바쁜 게 아니라 아미 분들이 되게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콘서트를 하고 막갓 튀어나왔습니다. 비빔면 어디서 났어요? 비빔면은 뭐 항상 챙겨다녀요. 콘서트 어땠어요? 콘서트 좋았습니다. 콘서트 이거. 근데 제가 그래미 갔다 온 이후로 지금 약간 잠을 못 자고 있어가지고 비행기 오래 타면 좀 컨디션 난조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 여파가 있는 듯해서 어제 새벽에 깼어요. 잠못 자고 계속 있다가 들어갔는데 공연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명이 되게 밥그 공연하기 전에 먹고 그니까 뭐 공연 끝나고 좀 간식 들좀 주워 먹어서 배가 별로 안 고파요. 바로 이렇게 따주시고.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스스로가 너무 제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걸이 뭐냐고요? 예, 그뭐 엣지. 피곤해 엣지입니다. 보여요? 네, 막 무슨 너무 예, 진짜 뭐제 장난처럼 했지만은 막 보라색 하트 날려주시고 막 그러네요. 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랄까 배려하지 못했네요.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되게 많이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등장이 봐주셔서 알겠지만 내 몸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꽤 많은 분이 들어오고 계세요. 3,000분 들어오셨어요. 이거 빨간색도 있었는데 이건 진짜 타타 입인데 타타 입.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빈속인데 제가 또 빈속에 또 이렇게 알코올을 섭취하는 게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우선 트랙들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얘기를 쭉 하고 이제 들어가자면 이제 모노라고 이제 타이틀 붙인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뭐 이제 뭐 흑백 네, 꿈 아니죠. 네, 꿈 아닙니다. 공연한다고 오랜만에 머리도 짧게 자르고 일단 짠하고 뭐랄까 네 새벽 1시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자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시차 적응 때문에 안 자고 있긴 한데 최근에 제일 잘산 그리고 먹으면서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통 새벽 좀 늦게 잤었는데 플레이리스트를 낼 때, 모노라는 것만큼 적합한 타이틀이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네, 뭐, 굳이 후보군은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 너무 별로라 지금 생각해도. 그거 링스토어 때쓴 건데 이제 나왔죠.
아이돌이랑 아임파인이랑 그리고 처음 공개하는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이번 투어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들이 수면 많이 하고 휴식 그쵸 충분한 휴식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뭔가를 먹지는 못하고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물입니다. 이런 생각을 별로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인을 먹으면서 이렇게 안주 없이 와인을 먹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옷 스타일이 굉장히 고수했었죠. 그래서 뭐 요지 야마모토나 뭐 리고엔스나 반배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기 또 반배정 막 그 뺑뺑이 많아. 그래미 어땠어요? 그래미 되게 재밌었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공연을 일단 하는 사람이니까 공연들도 너무 좋았는데 뭐 6년이죠 6년 그 그래미를 되게 짠하면 여러분들이랑 이제 짠을 한 것처럼 좀 와인 먹기 전에 싹 흔들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이뻐 보이고 싶어서 우와 제가 눈 깜빡한 사이에 5,000분에서 50,000분이 다 여러 가지로 보아 막 여기만 맛있네 이 집 잘하네 여기에 딱 그 알죠 치즈 딱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싶었던 말은 저희 너무 잘 갔다가 돌아왔고 여기가 느린 건가요 아닌가요 이게 마음먹 그 순간부터 제가 그 전에 작업했던 곡이 있어도 실제로 이걸 구현하고 이게 믹스와 마스터와 여러 가지 컨셉들을 거쳐서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장 최근에서 한 거 뭐예요? 아, 예, 저 속옷 샀습니다. 뭐 저는 막 그렇게 막 그냥 되게 절망한 거 뭐예요? 기회를 주는 편이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양심이 없어서. 그 파자마를 세 개나 네, 샀습니다. 세상에 안녕 원래 같은 반가워요 지금 블링크와 인사를 하고 있겠지만 나와주세요 요즘은 인사를 할 수 없게 돼서 그 앱을 켰어요 Maybe because it's raining 내일 보여주세요 저 내일 없는데 너 지수를 사랑하는구나? 맞아요 지수를 사랑해요 오빠 왜 인터넷이 안 터지죠? 차가 막혀 차가 막혀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럼 안 되는데 차가 막혀서 인터넷이 안 터진대요 시청자 수가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가는 길에 링크랑
돌아야겠다. 이런 댓글을 읽으러 왔어요. 저녁으로 뭐 먹을까? 저녁으로 비가 오니까 칼국수를 드세요. 비가 오니까요. 칼국수 맛있겠다. 다들 어디 갔나? 아님 나도 인터넷이 느려서 잘 안 올라오는 건가? 댓글이.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걸요. 그래서 큰 음식. 뭐 하면 되는지. 저희가 이제 멘트 들으면 그 멘트를 보고 읽으시면 돼요. 나 알겠습니다. 대본을 한 번씩 읽으면 됩니다. 진짜 신기한 캐릭터. 잠깐만요. 네. 자, 라이온킹 이런 게 뭐야? 라이온킹을 안 봤는데. 또 무슨 소설가? 아, 이게 품바의 대상가요? 애니메이션이랑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자, 감사합니다. 수고 계세요, 여러분들. 수고 감사합니다. 아메시 하는 거예요? 네. 귀여운 거 아니에요? 난 또 무서운 사장가 했지. 뭐야 이건? 자, 남준 씨. 남준 씨 좀 짧아서. 네, 남준 씨만 한마디 하나 더 읽어볼게요. 아, 일단 하세요. 나 이거 신나게 되게 그거 어린이 TV에 나올 것 같은 노래 좀 듣겠어요. 뭐야, 진짜 본부한테 찍은 거예요? 아니, 농담이겠지. 정한 나라는 그러면 뉴질랜드라고 지금. 자, 사인해야 돼요? 자,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이미. 아, 씨. 이미 체크해 하고 되네. 아니, 아니. 해서 그걸로 갖고 그린 거예요. 아, 그래요? 걸림만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다른 게 없는데? 남성. 아, 이미 정해져 있네. 그 까봐요. 야, 그 다른 거 나오나 봐. 아, 진짜. 아저씨 나오라고 봅시다. 아,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자, 뭐 많다. 이미 비행기표도 다 해놨을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캠핑카를 이렇게 돌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크긴 이게 해. 이거를 다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 야, 이거 펭귄도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오세요. 이번 본부야지는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서 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식당을 예약해놨어요. 그 식당에 모여서 어디에 갈 거고 우리는 이번에 뭘 할 거고 어떻게 갈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야, 그럼 근데 이거 좀 잘해야겠네. 야, 이거 한두 명이 한두 명만 해서 이게 총대명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각자 공부를 해봐서 하자가 진짜 난 할게. 그래서 다 좀 각자 좀 찾아가서 너 잘 찾아가. 맛집 이런 거 맛집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찾아가. 맛집 대표. 오케이, 맛집 대표. 오케이, 맛집 담당. 맛집 나만 맡겨요. 그래서 보기를 쓰기요. 저는 요리한다. 가서 요리한다. 아니, 담당은 알겠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여행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남섬에 대해서 그러면 좀 찾아오는 걸로. 뉴질랜드 남섬 여행 쳐가지고 좀 약간 거시기 하고 오세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우리 마지막에 본부한지 봐야지로 한번 끝낼까요? 아니, 이제 아, 이번에 또 새로운 고 줘야지. 아, 그거는 이제 8월 4일에 정하자. 어때요? 새로운 고 줘야지. 이런 것들 야, 생각해봐. 설렌다. 야, 당장 뭐야 지금 뭐야? 달려라. 나가. 야, 오늘 뭐 하나요? 네, 오늘 단자로 방탄은 전에 B 군이 네 배우 보고 싶다고 했던 네네 또 요리에 또 질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벌써부터 촬영 전부터 막 혼자 있어요 지금. 저는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네. 무섭습니다 요리. 아, 뭐, 형 못해도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은. 주먹으로 파스타 먹자. 파스타. 파스타 제가 할게요. 아, 좋아. 네. 자, 이제 이렇게 팀을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을 모아주실 그리고 셰프님. 와,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멋있으시다. 박준호 셰프님. 재료 선정을 위한 화장 게임을 위한 재료 선정? 재료 선정이요? 스테이크인데 고기가 없어요. 파스타는 면이 없고. 네. 다음 게임 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려라 방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셰프님, 우리 셰프님 가운데로 오세요. 네. 셰프님. 달려라. 달려라. 저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진짜 실제로 이런 주방 처음 들어와 봐요.
그렇습니다. 아닌가? 우리 했었나? 그러니까 레스토랑 주방을 처음 들어와 보는 것 같아요. TV 속에서만 보던. 네, 그렇죠. 네. 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하시는 형 이거죠, 이거. 이거 주방함 이거 아니에요, 불러. 아. 일하시는 분들의 피땀 눈물이 네.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네, BGM 나오나요, 피땀 눈물? 나오고 있어요. 아, 오늘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니까 네.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저하고 태형의 역할은 이제 형들이 만들면 옆에서 이런 거 역할이었거든요. 네, 감독. 네. 네. 아니야, 즐기시면 돼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어요. 이야! 아~ 네. 다 같이 즐기면 어떻게 되죠? 먹어보죠.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 팀 파스타. 아, 2등입니다. 비켜주십시오. 자, 예, 예, 빠져주시고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팀들 와서 설명 들으세요, 우리. 소스는 뭐였죠? 아, 예,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일단 소부터 네. 청결, 청결. 아. 첫째 청결, 둘째 청결, 셋째 청결, 넷째 간지. 없네. 오른게 뜻이죠? 네, 이거입니다. 보시면은 13분 삶으면 되세요. 아, 13분 삶으면 됩니다. 13분 삶으면 됩니다. 13분? 일단 나 그럼 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아, 그래? 팀워크, 팀워크, 팀워크. 합동점수, 팀워크, 팀워크. 야, 우리 그 간은 믹서가 어딨어? 이건가? 이건가? 아... 일단 여쭤보자. 선생님, 아 셰프님. 나머지를 다 갈아도 되나 이걸? 3인분은 어느 정도 갈까요? 양을 여쭤봐야 되는데. 바질이랑 파슬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돼? 이거 여쭤보자. 한 번에 넣고 다 가는 거. 가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물어보자, 모를 땐. 선생님. 순서를 어, 생크림부터. 나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베이컨 넣고 구워요. 야채 넣는 타이밍은? 네. 아림 씨. 예. 우리 일단은 갈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양을 여쭤봐야 되는데. 선생님, 아 셰프님. 나머지를 다 갈아도 되나 이걸? 3인분은 어느 정도 갈까요, 양을? 면은 이거에다가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깊어야 돼요. 네, 맞아요. 물 빠져서. 어, 그러면 딸려야 되는 거. 마늘도 가는 거 아니야? 어, 마늘도 같이. 마늘이랑 자시랑 다 같이. 한 번에? 가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제가 가 블렌더. 넌 뭐 할 거야? 나? 난 어. 일단 면을 삶을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소스를 만들게. 그래? 근데 우리 고기도 해야 되는데 파스타를 먼저 만들어 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숟가락, 숟가락. 아빠 숟가락 세 숟갈 맞죠? 두 스푼. 어? 세 스푼 넣었는데? 아, 괜찮아요. 물 더 많이 넣고 오겠습니다. 네, 더요. 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좀 더요? 네. 나 이제 뭐 해야 되냐? 뭔가 형 할 게 사라졌어. 나도 없어요. 찐! 기다려. 어? 찐 왜 할 게 없어요, 형? 그럼 우리 팀 도와요. 과제요, 과제요, 과제요! 슛! 골! 아! 바질 선수 이거 하잖아요. 내가 독일 선수 이런 거 같아. 네, 바질의 오버 헤드킥! 바질 이런 색상 같은 거 따면 돼요. 너 뭐 하는 거? 너 뭐해? 나 할 게 없어. 1인분 같아, 3인분 같아. 이거? 저거? 한 2인분 같아. 아, 3인분 같아. 그지? 나는 양파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금. 셰프님 그 혹시 그거 있나요? 젓가락 같은 거? 젓가락. 아 이걸로 하는구나. 형 그거 어쨌어요? 뭐? 어디 나 어디서 났어요? 뭐? 그 짝대기 두 개. 달라이게 주는데? 아 왜? 왜 내 건 잘 안 끓을까? 아, 조금만 뺄까? 조금만. 어, 그 정도면 빼자. 오케이! 야, 형이 되게 강하네, 파슬리가. 응, 그 하나만 더 빼자.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버는 없이 어느 정도 넣어야 돼? 토마토는 얼마나 넣는 게 좋나요? 많이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다 다르다. 아, 이거 끓여놓고. 맞아요. 형, 어? 형 소금 어느 정도 있어요? 소금 안 넣었어. 후추랑 올리브만 소금 좀 뿌려도 돼. 감을 믿어? 이거 지금 형 못 썰죠? 썰 수 있지. 베이컨이랑 이거 같이 하라고? 같이 볶고 같이 기름 고기에는 기름이 없어. 아 그러니까 어쨌든 베이컨에 기름이 나오고 올리브가 묻어져 있잖아.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모양이었어. 왜 이런 모양이야? 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좋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야! 오야! 오야, 느낌 되게 좋아.
쩔어 쩔어. 오, 야 진짜 되게 좋아. 야 해봐 해봐 해봐. 오빠 해봐 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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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우유 아야.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시간 많이 남았어. 파이팅 하자. 소스 3분의 1 정도 했어. 아 그래? 어, 얼마 안 남았어. 집게는 없나요? 아, 야 그거 너, 너지 범인. 어쩐지 나한테 튈 게 없는데 막 튀더라. 너야 어 베이컨 냄새 좋아. 이거 어디 경과 베이컨 다음 뭐하라고? 베이컨 기름 올라오면 야채 넣어요. 경화 양파. 야채가 아, 기름 무서워가지고 진짜 기름 무서워서 요리 하겄나 진짜. 아우 더워. 나 진짜 뭐 레스토랑에 취직한 것 같다. 아 이 면은 어떻게 뭐가 익은 건지 모르겠어. 이거 위에 그 해 그거. 자 위에 내려야 되나? 아, 아, 윤경이 잘하네 진짜. 나 이 레스팅 하면 끝이야 스테이크도. 아니 여기는 얘기를 안 해줘도 레스팅을 하시는구나. 와, 잘 형한테 잘 배워가지고. 와. 아 수고해요 형. 멋있는데 진짜. 여기다 기름 뿌리는 거죠? 기름 살짝? 역시. 잠깐만. 다 만들었어? 땡 할까? 땡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땡 어디냐? 땡 어디냐? 땡 여기 있어요. 땡. 어? 땡이요 가져가세요. 아니 우리 그냥 이렇게 가자. 뭐야 맛있게 드시나? 자 숟가락 좀 올려. 네네네.